잡초가 5cm에서 15cm 됐을 때 방지해 주시면 아주 효과적이다 할수 있죠. 안녕하세요. 훈제경농원입니다. 오늘은 잎에만 터치해도 풀이 다운되는 아주 똑똑한 IQ 높은 제초제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잘 죽지 않는 쇠뜨기라든가 갈대, 엉겅퀴, 찔레, 망초, 쑥 이러한 난방제 잡초뿐만 아니라 냉이류라든가 발행이, 쇠비름, 명아주 이러한 일년생, 다년생 잡초에도 효과가 아주 우수합니다. 즉 광엽성 잡초, 광엽성 잡초라고 한다면 이게 한자로 넓을 광자에다가 잎옆을 씁니다. 그래서 넓은 잎을 가진 잡초, 그리고 화분과 잡초, 이게 볕화자에다가 근본본자를 쓰죠. 그래서 이제 벼처럼 뾰족하고 길쭉한 그러한 잡초를 대부분 잡을 수 있는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이행성 제초제로 주 성분은 글리포세이트 포타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글리포세이트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글리포세이트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이행성이다, 뿌리까지 죽는다라고 알고 계시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자, 그리고 이 제초제는 더블 전착 효과가 아주 우수해서요, 살포 후에 잡초 표면에 신속히 침투 이행합니다. 그래서 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죠. 터치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포한 다음에 4시간 후에 비가 와도 또다시 살포하실 이유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2시간이나 3시간 안에 비가 왔다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살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강력하게 침투하고 풀이 잘 죽게 되게 되면은 토양에는 문제가 없을까? 아마 이런 의문 생기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제초제는 미생물에 의해서 신속히 분해되기 때문에 토양에는 안전합니다. 자, 또 제가 또 토양학 조금 알잖아요. 토양 한 숟갈, 한 스푼에는 척박한 토양에서는 미생물이 대략 3천 종류가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비옥한 토양에서는 8천 마리 이상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미생물들이 이 제초 성분을 다 분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 뭐 오염된다, 토양이 걱정된다 이럴 염려 전혀 없습니다. 적용 대상은 사과, 배, 복숭아, 감귤, 밤 이러한 과수원 그리고 비농경지가 대상이고, 채소 작물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논두렁에는 권장하지 않고 있고요. 잡초가 5cm에서 15cm 됐을 때 방지해 주시면 아주 효과적이다 할수 있죠. 제가 이제 설명만 해드렸는데 제품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품은 바로 터치다운 IQ입니다. 자, 터치다운 IQ는 신젠타 코리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젠타 코리아가 뭐지? 뭐 하는 회사인가? 이렇게 하실 텐데, 네이버라든가 다음에다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글로벌한 회사라고 금방 알수 있습니다. 매출이요, 몇 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온 제품은 터치다운 IQ 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듀얼 있지 않습니까? 예, 발화 억제제, 그리고 잔디 전문 제초제, 모니먼트, 예, 너무나 유명하죠. 거기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또제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고요. 설명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성이기 때문에 묘목이나 유목에는 안 하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묘목 같은 경우는 잎이 아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약이 묻어서 그걸로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묘목, 유목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과수 농가분들 중에 과수원 있잖아요. 사과. 사과 같은 경우는 흡지라고 있습니다. 그 밑둥에서 나오는 거. 그거를 다 잘라주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흡지를 통해서
약이 침투가 돼서 손목도 고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흡지는 잘라주시거나 아니면 그 부분만큼은 접촉성 제초제로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약은 단년생 같은 경우는 한말 기준 40ml, 그다음에 다년생 같은 경우는 100ml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1년생, 다년생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혼동되시면은 그냥 100ml로 하시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작업하시면 안 되는 거뭐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람 부는 날 주의해야 되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터치다운 IQ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언제나 또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진실의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훈 조경 농원지기 학과 바였습니다. 고맙습니다.